이번 주 정출요코 정재행 추천 MBC 개그천선입니다. K직장인이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출근길에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루시퍼 상사의 등장이라. 신성 인터내셔널 인수하는 쪽에서 가격을 맞춰주면 수수료를 25% 더 지급하겠답니다. 자, 이 타이밍에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회사의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자산 평가를 이미 반영했고, 회사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검토해서 검토 끝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는 성사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말이라고? 자네 연봉이? 아니, 1억 5천입니다. 그럼 한 달 실수령액이 1,050, 하루 일당 35만 원씩 받으면서 파트너들의 비싼 시간을 까먹고 있군. 아니, 죄송합니다. 딴 팀으로 보내. 소문도 못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자신이 없으면 김석주 변호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았어야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릴 때까지 답변 못해서 다른 팀으로 쫓겨간 애들이 몇인 줄 알아? 몇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똥덩어리를 보냈던 석주는 웬일로 만족스러운 일 능력을 보게 되죠. 이건 누가 발견한 거야? 인턴. 쓸만해? 오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로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과로사를 하든 자살을 하든 이건 잠재된 큰 문제지. 계약의 불합리성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중이잖아. 아직 터진 게 없다 뿐이지. 가격을 제대로 깎을 수 있는 요소야. 거기다 여기 밑줄 건 부분들.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있어. 그렇게 수임 수수료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인수 자료를 들고 클라이언트와 당당하게 미팅을 가진 석주. 다음은 저희가 발견한 잠재적 위험입니다. 여기 줄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십시오. I would like to hav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at. 그 인턴 전화 연결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던 찰나. 네. 이지훈 인턴, 나 김석주 변호사인데 지금 자료 다 됐나? 영문 번역하던 중인데 가져갈까요? 그럼 지금 전화로 추가 설명해봐. 네. 능력 좋은 인턴이 눈치 없던 게 문제였으니. According to this franchise agreement, the franchisees are not allowed to early terminate the contract in any circumstances. 됐어, 그만해. At all times. 저기 변호사님. 뭔데? 할 말 남았나? 그날 저희 집에 시계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고 없이 시한폭탄을 던진 인턴 지훈. 무슨 시계? 결혼식 날 새벽에 시계 두고 가셨어요. 알고 보니 며칠 전 사촌 누나 부탁으로 갔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엮이게 된 여자가 지훈이었던 건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미 도파민 폭발한 사람들에겐 해명 불가였죠. 클라이언트 관리하듯이 여자도 좀 관리를 해야겠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망신 준 건 네가 처음이야. 석주는 곧바로 있는지도 몰랐던 인턴 지훈을 찾아갑니다. 시계 가져왔어? 아니요. 야, 가져오지도 않은 시계를 왜 얘기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비싼 시계 같아서요. 그래, 비싼 시계야. 당장 가져오고 앞으로 내 눈앞에 뛰지 마. 네. 이대로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아니지. 이지훈 인턴. 뭔가 그냥 끝내기엔 찝찝한 석주. 결국. 오늘부터 우리 팀에 와서 일하도록. 도움될 만한 자료 가져오면 우리 팀에서 일 시킨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아무리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인턴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서. 그리고 얼마 후. 석주의 스캔들보다 더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성화그룹 박동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전무는 여배우 정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아닌 이상 이런 파렴치 범죄는 맞지 않는 것이 강간치상이라뇨. 아이고, 나 부끄럽습니다. 무죄라는 건 말이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죄가 있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이지. 석주와 지훈의 팀이 재벌 2세인 박 전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오랜만이네. 돈이 좋긴 좋아. 김석주 변호사가 이런 구질구질한 사건을 다 맡고. 언론이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한 것 같던데 전투욕이 타오르겠군. 간만에 기대된다. 승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만만한 검사와 승률 100% 김 변호사의 설전이 시작되고. 증거 목록 13번을 보겠습니다. 폭행의 흔적과 함께 남친의 증언으로 쇠기를 박으려는 그녀. 증인은 사건 당일 차 안에서
룸으로 올라간 정혜령을 기다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혜령이 내려왔을 때 얼굴에 상처를 보았습니까? 멍이 들기 전이라 붉게 부어오른 정도지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혜령이 내려와 뭐라고 했습니까? 기분이 더럽다며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예상했던 답변. 그런데 이상입니다. 반대신문 하세요. 정인은 정혜령과 어떤 사이입니까? 사귀는 사이입니다. 박동현 전무의 문자를 받았던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화면을 보면 주차장에서 정인은 정혜령이 자신을 남겨두고 호텔룸에 다녀오자 정혜령에게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정혜령의 말을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호텔룸으로 40분 이상 연락 두절 상태였다가 증인의 주장대로 그런 몰골로 나타났는데 전혀 궁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이를 연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런 놈을 만나러 가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차에서 싸우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정혜령이 재벌 2세를 만난다면 돈이 되니까 그냥 눈 감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알아? 어떤 남자가 그걸 참아? 옳다쿠나 걸렸다. 그래서 싸움이 난 겁니까? 정혜령을 때린 겁니까? 네, 그래요. 너무 한심해서. 그 여자가 불쌍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한순간에 뒤바뀐 재판 판도. 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검찰에서 한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혜령의 얼굴에 생긴 저 상처는 이동민 씨가 때려서 생긴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정혜령의 자작극인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증언엔 더러운 내막이 숨어 있었는데요. 배우 지망생이라더니 연기가 딱 되네. 돈값은 하는구만. 한 장이랬나? 네. 긴장 늦추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역시 김석주야. 석주의 계략으로 인해 재판은 위증으로 얼룩져버리고 끝내 악마의 손을 들어준 법원. 수고했어. 악마도 변호하는 게 내일이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승률이라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석주에게 앙심을 품고 달려드는 괴한과 갈수록 선 넘는 행각에 분노한 하늘의 콜라보로 천벌을 받게 된 김석주 변호사.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 멋대로 자꾸 일어나 다니니까 사고가 나시죠. 병원에서 다친 건데 치료비를 좀 깎아준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검사를 받는다든지 하다 다친 게 아니고 밤중에 멋대로 움직이다 다치신 거니까 안타깝지만. 병원비, 간병비 다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넌 뭐야? 법을 좀 아시나 본데 어설프게 알고 계시네요. 환자가 멋대로 밤중에 움직이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하는 병원이 어딨어요? 예? 이 병원 지배구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슨 구역이요? 병원 측의 지배구역 내에 들어와 발생한 문제고 병원에서 간호수칙 내지 간호 매뉴얼을 100% 준수하지 못해서 생긴 일 같은데. 수칙을 안 지키면 뭘 안 지켜? 환자분이 간호수칙까지 그렇게 잘 알아요? 어젯밤에 여기 몇 번 회진하셨어요? 그건 제가 나이트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세 번 오게 되어 있죠. 어제 두 번밖에 안 왔어요. 간호금 일주 가져와 보세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된 석주. 사고 한 번에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강호영 씨? 전화 아세요? 지난 4월 30일에 일어난 교통사고. 아, 예. 사고 당한 거. 상대 측 대인손해, 대물손해 다 보험사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석주는 보험사 직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남의 행세까지 했는데요. 설마 이 모습은? 저기, 보험회사에서 나온 분이세요? 네. 제가 강호영입니다. 누구냐 넌? 이 사람 기억상실이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고로 쓰레기 인성과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석주. 앞으로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에이스 변호사에서 법률 지식만 남은 골칫거리 변호사가 된 남자와 김석주 변호사를 좀 도와줬으면 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 변호사님, 김석영 변호사님. 졸지에 인터넷에서 기억상실을 감춰주기 위해 남자를 보좌하게 된 여자의 좌충우돌 법정 공방. MBC 개과천선. 1월 한 달간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악덕 변호사의 180도 바뀐 모습을 확인하세요.